임플란트랑 이 포스트랑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제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뭐 설명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. 안녕하세요. 평범한 동네 치과 의사 서정욱입니다. 오늘은 또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이고, 또 제가 설명을 드려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아요. 그래서 오늘은 또 지난번하고 이어서 좀 기본적인 내용들, 그러니까 디지털하고는 관련이 없지만, 기본적으로 임플란트와 비슷한 또 다른 것, 좀 환자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임플란트는 아예 치아를 완전히 다뺀 다음에 비어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임플란트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. 그런데 신경치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. 환자분들하고 대화할 때는.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적으로는 신경치료라고 알고 있는데, 사실은 뭐 정확한 명칭은 근관치료라고 합니다. 근관이라는 게 뭐냐면, 뿌리 근자에다가 관, 네, 뭐 통로를 말하겠죠. 뿌리의 그 관을 치료한다. 이렇게 해서 근관치료라고 하는데, 치아가 충치에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이가 썩기 시작해서 치아 안에 있는 신경까지 충치가 진행이 돼서 세균이 신경과 혈관으로 들어가면 감염이 돼서 이제 그 안에 있는 혈관과 신경을 제거해주는 치료입니다. 그래서 뭐 신경을 죽인다는 표현도 하고. 그런데 이제 이 신경치료랑 임플란트랑 왜 헷갈리는 경우가 있냐면, 신경치료 자체는 헷갈리는 게 아닙니다. 한번 신경치료를 보여드릴게요. 요거는 뭐, 치과에서 가장 많은데, 이렇게 충치가 이 안에 있는 혈관, 신경까지 진행이 돼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제거하고, 소독하고, 그 다음에 이 안을 다 제거하고 나서는 이제 요 안은 다른 재료를 메꾸고, 네, 여기 메꾼 다음에 이제 세균이 살지 못하게 메꾸지만, 그렇다고 또100%또 세균이 살지 않는 건 아니죠.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요 재료를 다 메꾸고, 네, 그 다음에 크라운까지 이렇게, 네, 덮어 씌우는 거를, 예, 요것을 신경치료라고 합니다. 그러면 여기서 어떤 부분이 헷갈리냐면은, 이제 신경치료를 한 다음에, 포스트라는, 이름은 아마 그 아침에 먹는 뭐, 포스트, 콤프레이크 뭐 이런 거랑 이름이 비슷한데, 네. 잠깐 보시면, 여기에 그 뿌리에 치아가, 지금 이 치아도 마찬가지지만, 충치를 제거하고 나서 남아있는 치아의 양이 너무 부족한 경우에는, 크라운을 해놔도, 이가 부러집니다. 뭐 바로 부러지진 않지만 언젠가는 부러질 가능성이 많아지죠. 왜냐면은 어차피 남아있는 치아가 얼마 안 되는데 거기다 크라운을 씌워봐야 그 남아있는 치아 양이 적으니까 씹다 보면 톡 크라운하고 통째로 같이 안에 치아랑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치아가 부러지는 걸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안에다가 이 뿌리, 치아의 뿌리, 그러니까 이를 다뺀게 아니라 신경치료를 한 치아의 뿌리에다가 기둥을 하나 이렇게 기둥을 세웁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기둥의 힘에 의해서 부러지는 게 방지가 되겠죠. 그래서 이거를 포스트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요거는 치아 뿌리에다가 기둥을 세우는 거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, 환자분들이 임플란트도 안 해보시고 뭐 신경치료는 받아봤지만 뭐 포스트는 사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이 기둥 세운다고 표현을 하는데,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다 보면 임플란트랑 이 포스트랑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제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뭐 설명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, 임플란트는 이를 완전히 빼서 이가 아예 없어진 경우에 치아를 대신해서 뿌리 대신 나사를 넣는 거고, 이 포스트라고 하는 거는 신경치료, 뭐 근관치료라고 저희는 하지만 근관치료 후에 치아 자체의 뿌리에다가
기둥을 하나 넣는 거죠. 기둥을, 뭐 기둥을 박는다고 표현을 해도 되고. 네, 그래서 이를 빼지 않고 이를 살리기 위해서 근간치료, 신경치료를 하고 그 뿌리에다가 기둥을 세우는 거를 포스트라고 하고 그거는 임플란트랑 완전 다른 거죠.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이를 아예 뺀 거냐 아니면 이를 빼지 않고 살려서 뿌리에다 한 거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를 완전히 빼고 하는 거는 임플란트, 치아를 남겨놓고 뿌리에다가 기둥을 박는 거는 포스트. 그래서 아마 그 임플란트보다 포스트를 더 실질적으로는 많이 하는 수술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실 때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뭐 다른 병원에서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주로 기둥을 치아가 너무 남아있는 치아가 너무 없어서 이가 크라운을 씌워도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기둥을 하나 박는 게 좋겠다, 뿌리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아마 그런 설명들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. 그래서 앞으로 뭐 이제 신경치료를 하거나 그래서 그 기둥을 세우고 포스트라고 하는 그 기둥을 세울 때 설명을 한다면 아 이게 그 내용이구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오늘은 좀 뭐 제가 하는 평상시에 하는 컨텐츠 내용이랑은 조금 뭐 떨어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임플란트와 신경치료, 근관치료 후에 포스트의 차이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